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뭐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뭐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정수가 이제 18살 나이에 이제 꽃다운 고등학생이죠. 고등학생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기숙사로 떠나는 날, 이제 도시로 유학을 떠나는 날 눈이 내리네요. 밤새 눈이 내려서 어느 정도 쌓이기도 했고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. 화면에는 뭐잘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길을 막아서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야, 도저히 이거 못 간다. 길을 막아서 하루라도 더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. 그게 그런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? 날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런데 하필 이런 날, 하필 이런 날 기숙사로 떠나보내야 한다니 참. 아, 민정이는 벌써 그 유학을 간지 며칠 됐습니다. 네. 27일 날 가가지고 집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. 근데 이제 민정이는 그래도 할머니도 있고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수남이도 있고 하니까 오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은데 이게 막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, 뭐, 한 달에 한두 번, 세 번? 두세 번은 그 전주 가서 그 어머니를 찾아뵈니까, 그때 뭐 얼굴이라도 잠깐씩이라도 볼수 있고, 수남이 민정이도 사실은, 수남이 민정이는 더군다나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주말에 오지도 못해요, 사실. 수남이는 어제 8시간 반? 제가 얼마 전에 그 불과 한달 전에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일을 적게 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좀뭐 다른 데로 알아봤으면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남이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또 싹싹하고 착하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 일까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수남이가 제가 할게요 하는 바람에 뭐 어른들 일하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지금 요즘은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수남이 민정이는 전혀 이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 좀 걱정되고 하는 게 없는데 정수는 좀 다르죠. 셋째 딸. 딸로는 둘째지만 우리 집에 셋째 딸 정수는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.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.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제설 작업도 안 되고 해가지고 길은 지금 다 녹아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못 가고 내일 갔으면 하루라도 더 이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좀 쉬었으면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? 꼭 아들을 군대에 떠나보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. 뭐 불과 월화수목금 금요일날 다시 볼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네요. 좀 그렇습니다. 부모들 마음은 뭐다 비슷하지 않겠어요? 제 마음이나 뭐 여러분들 마음이나 어떤 어머니는 기숙사에 이제 자식을 데려다주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던데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기숙사 방까지는 뭐 이렇게 규정상 못 들어간대요.
그래서 캐리어를 기숙사까지만, 기숙사 입구, 현관까지만 들여다 줄수 있다는데, 캐리어가 또 무거워요. 뭐, 아이들, 그래도 그 아이들 이삿짐이잖아요. 근데 그래도 방까지 좀 갖다 줄수 있으면 좀덜 서운하겠는데, 방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눈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눈이라도 많이 와서 하루라도 더 그냥 데리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아휴, 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해서 다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해서 이제 떠나가겠죠. 아, 그것이 인생이죠. 그것이 인생인데, 인생이긴 한데,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은 어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요. 하루라도 더 이런 시간들을 늦췄으면 하는 게뭐 일반적인 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눈도 많이 내리고, 고양이들, 강아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뛰어다니고. 근데 제 마음은 고양이나 강아지들 마음 같지가 않네요. 이제 방 안에, 집 안에 들어가면은 현이가 깨어 있겠죠. 그러면 이제 현이랑 같이 또눈 가지고 놀고. 올 겨울에, 이번 눈이 올 겨울에 마지막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정수 누나랑 또그 현이랑 눈놀이를 할수 있는 겨울이 참, 올 겨울은 좀 굉장히 많이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뭐 마지막 눈이 제법 많이 내리고 있고 하기는 한데, 이렇게 막 좋은 일인데,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.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할수 있게,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할수 있는 과를 선택을 해서 입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사실은 축복이고 굉장히 큰, 크게 해야 할 것인데,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좀 헛헛한 어떤 그런, 이런 시간이 너무 빨리 오지 않았나. 수나미를 그 할머니 댁에 보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런 마음이 전혀라고는 하진 그렇지만 거의 들지 않았어요. 예. 워낙 밝고 착하고, 한또 건강하고, 또 가서 이게 운동도 할수 있고, 여기에서는 할수 없는 뭐 복싱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하니까 되게 그냥 뭐 이렇게 수남이도 설레어 했고, 그리고 부모 마음도 좀 흐뭇하니,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를 좀, 저도 사춘기를 겪는 아들을 처음 겪어보는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랬는데, 그때는 좀 뭐랄까, 수나미가 좀 새로운 삶의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뭐 이런 마음이 전혀 거의 들지 않았는데, 불안하지도 않았었고 전혀 들지 않았는데, 지금은 좀 다르네요. 그 여리여리한 우리 정수를 그 학교 기숙사로 떠나보낸다는 게좀 마음이 그렇습니다. 오늘만이라도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, 엄청나게 눈이 내려가지고 길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, 얘기하는 동안 눈이
줄어들고 있냐. 얘기하는 거 눈 줄어들고 있어. 아, 아무튼 오늘은 정수를 기숙사로 보내는 날입니다. 월화수목 4일간 볼 수 없어요. 현이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네요. 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. 안녕.